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조철 스타일,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3월 25일 토요경마 제주 과천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역시나 오늘 3월 월말 경마답게 배당이 곳곳에서 터졌는데요. 그래도 나름대로 오늘 뭐 A급 한 방, 메인 한 방, 뭐 일반 경주에서도 한 방이 나왔고요. 나름대로 상한가 한 두세 개 때려 먹고 꽤 괜찮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선방하고 돌아왔는데요. 일단 1경주 뭐 살펴보면 제주 1경주부터 저배당이었지만 8번, 9번, 9번, 8번 4.8배, 복승식 2.7배, 3복승은 4.8배였죠. 다음에 부산 1경주에 달러박스 놓고 한번 승부보자. 10마게임 9번마 정문 스펙터가 대가리 팔리는데 노리는 아나짜리 한 놈 있다. 우리 김기경 위원님하고 초기 같이 통했던 그런 경주입니다. 자, 6번마 황후대장군이 덜 팔리다가 마감 한 5분 전쯤에 우두두둑하고 떨어지더라고요. 윤영석 기수 서두르지 않고 잘 타냈습니다. 6번 황후대장군의 8번 제타드림, 6번 8번 시원하게 완장으로 갖다 때렸죠. A급 승부로 16.2배 나왔습니다. 복승식은 6.3배까지 떨어졌는데 역상복식 좋게 나왔죠. 16.2배짜리. 뭐 중요한 거는 인기 대가리 팔렸던 9번마 정문 스펙터를 완전히 꺾고 배팅을 했기 때문에 환수가 좀 괜찮게 더 나왔던 것 같습니다. 1경주 부산 1경주 예측권 10장 시원하게 한방 때렸고요. 바로 다음 제주 3경주 3번 해상의 4번 고품격 뭐 3.1배짜리. 바로 다음 부산 2경주에서 또 우리가 상한가 한 방이 터져 나왔습니다. 늦발로 아쉬웠던 2번마 로드 투 글로리, 발주만 잘 나오면 대가리다. 서성훈 기수 발주 잘 나왔고 앞선에 딱 붙여놓으니까 그냥 쌍대가리로 왔고요. 뭐 후차권에 1번 행복한 길, 3번 스토미데이, 11번 히어더퀸 이런 애들이 빨갱이로 깜빡깜빡 거렸죠. 자, 조철의 오리지널 쩜 하나 없는 백판이었습니다. 9번마 딴봉퀸이라는 마필이었죠. 딴봉퀸 쩜 하나 없었어요. 이 잠깐 보면 금요일날 부산 2경주죠. 제가 이 배당판 보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 딴봉퀸 이거 보십시오. 이게 진짜 쩜 하나 없는 백판이에요. 어디 갔냐. 그런데 배당이 20몇 배밖에 안 나왔어요. 복승식은 10몇 배 나왔고 9번마 딴봉퀸, 아니 세상에, 2번 로드 투 글로리에 9번 딴봉퀸을 완짱으로 조지면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 몇 배 나와야 정상일 것 같습니까? 이거 2번에 9번 이거 우리 몇 배 나왔어요? 14.9배 나오더라고. 14.9배. 쌍승식까지 왔으니까 쌍승식이 26.2배. 야, 이거 한 방으로 완짱으로 2번 9번 때려 먹고는 먹고도 어이가 없더라고. 먹고도 참나. 배당판이 하여튼 야리꾸리하게 그렇게 팔렸던 그런 경주였습니다. 그리고 좀 하나 아쉬웠던 게 부산 3경주 메인 승부였죠. 6번마 으뜸이 아나짜리죠. 대가리 팔렸던 5번마 아델 호랑이는 웬만하면 왔다. 메인 한 방으로 6번마 으뜸이 5번 6번 한번 때려놨더니 이런 연병을 하고 10번 6번으로 들어옵니다. 10번 6번으로.
열이 좀 받았죠. 자, 다음에 제주 육경주 메인이었습니다. 제가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도부터 2번마 명성 스타, 5번마 명품 여왕, 명시 세트 중에는 5번 명품 여왕이 대가리다. 역시나 2번마 명성 스타는 현장에서 인기 대가리, 바람만 이빨 잡고 불어줬죠. 거기에 제가 6번마 담대하니 계속 노렸던 마필이라고, 아쉬운 마필이라고 수요 프레시에서 꼭 챙겨가라 그랬죠. 5번, 6번으로 꽂혔습니다. 그래서 20.7배. 복승식이 13.5배였고요. 그 다음 부산 오경주도 또 중배당이에요. 8번 니콜라스 지에 5번 킹보스 같은 게막 대끼리 팔리고 4번 아서킹이지 이런 거 팔렸는데 싹 꺾었죠, 빨갱이들. 그래놓고 7번마 그레이트 윈. 상승식은 뭐 38.5배고 복승식도 12.4배. 이게 삼복승이 여러분들 한글로 아셨죠? 삼복승. 백판짜리. 요것도 백판이었어요. 2번마 선샤인 스타. 이게 오경주였죠, 오경주. 이것도 삼복승 여러분들 짭짤하게 좀 건져 드셨길 바라고요. 이 선샤인 스타라는 마필이 완전 백판이었죠. 7번, 8번, 2번. 7번, 8번, 2번 들어왔는데. 2번 이 선샤인 스타라는 마필은 배당판에 점 하나 없는 백판입니다. 이것도. 오늘 뭐 김동영이가 펄펄 날랐는데요. 아무튼 조철이 가끔가다 이렇게 날려드리는 백판짜리들 분명히 꼭 챙겨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삼복승이나 삼상승, 이 삼상승 배당은 제가 안 봤었는데 아마 상당히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오경주가. 아무튼 삼복승 71.3배까지. 거기에 이제 부산 마지막 메인 승부였죠. 육경주 메인에서 또 배당이 짭짤하게 왔죠. 제가 대가리 자신 있다, 대가리 자신 있다, 혼전인데. 자, 8번마 그랜드선이죠. 8번마 그랜드선. 뭐, 대가리 잡기가 가장 힘들었던 그런 경주입니다. 대가리 잡기가 힘들었던 그런 경주인데, 이런 경주도 조철이 깔끔하게 노리는 놈이 있으면 승부처로 들어간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자, 이런 배당판에 메인 승부로 갈 때는 대가리 한 놈이 자신이 있어야 가는 거잖아요. 그죠? 자, 8번마 그랜드선. 달러박스 쌍복 대가리를 놓고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또 때렸죠. 자, 8번, 5번. 이 피플 파워하고 들어왔는데 8번, 5번 배당이 28.0배. 28.0배. 요것도 짭짤한 배당이 나왔던 그런 경주입니다. 오늘 아무튼 금요경마는 뭐 여러분들도 그렇고 조철도 그렇고 꽤 짭짤하게 이기고 돌아왔던 그런 하루였기 때문에 오늘 토요경마 또 탄력 받고 필 받은 김에 자 이제 토요경마도 금요경마 필 받은 촉으로 한번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는요. 3479텐, 3479텐. 제주는 2경주, 4경주, 6경주고요. 메인 승부가 과천이 3경주, 4경주, 7경주. 아니다. 메인 승부는 4경주, 7경주, 9경주. 중간에 세 개예요. 아, 그다음에 제주 경마는 4경주와 6경주입니다. 자, 이렇게 승부처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항상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자,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이른 시간에 좀 신청을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다. 하루 전에 신청하시면 좀더 땡큐죠. 우리 운영자 좀 도와주십시오. 아침에 상당히 바쁘다고 꿍시렁꿍시렁 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현금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조금 하루 전에 입금 좀 부탁드리고요. 자, 대한민국 넘버원 경마 채널 유튜브 조철 스타일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는 제주 이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제주 이경주.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30점까지고요. 2세 이상 마필들의 게임입니다. 자, 이 3번마 백록 군주인데요. 약한 상대 만난 3번마 백록 군주. 충분히 입상권 가능성 있는 그런 편성을 만났죠. 상대 마필들이 뭐별볼일 없는 그런 세력이기 때문에 자, 요 백록 군주를 놓고 후착 찍어 먹기를 찾는 그런 경주인데요. 일단 3번마 백록 군주를 놓고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좀 보입니다.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보이기 때문에 요거는 달라박스로 찍어 먹기로 노리는 그런 유형보다는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보이기 때문에 3번마 백록군주를 놓고 지금 뭐 마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팔리죠? 4번마 레옹만 빼고는 다 팔립니다. 여기서 필요 없는 말들 다섯 마리입니다. 다섯 마리. 왜 팔리는지 모르는 놈들이 안쪽에서 많이들 팔리고 있습니다. 자, 이경주를 그래서 오늘 첫 번째 A급 찍어먹기 승부로 들어간다. 조철의 찍어먹기 완짱완짱 뭐 깔끔하죠. 자, 3번 백록군주를 놓고 예측권 10장.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는 제주 이경주에서 우리가 한 거라 하고 넘어갈 겁니다. 제주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승부처가 이제 제주 메인 들어가죠. 제주 4경주하고 6경주인데요. 자, 제주 4경주 메인입니다. 제주마 4등급, 1110m 핸디캡, 레이팅 60점까지고요. 혼전 접전입니다. 혼전 접전. 제가 요 위에, 계속 전개가 잘 풀렸던 무림황후다. 4번만 무림황후죠. 이마필이 배당판에서 또 압도적으로 대가리가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승부처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무림황후는요, 물론 이번 경주도 부담 중량도 좋고 계속 호흡 맞췄던 박재희가 탔고 뭐 때문에 당연히 대가리가 팔리는데. 자, 요번 경주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선택을 한 이유가 있겠죠. 뭔가 있겠죠. 그죠? 자, 예측권 20장 갖다 때리는데, 이 4번마 무리망으로는요, 계속해서 진짜 전개가 잘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최적 전개로 경주를 펼쳤던 마필이다. 최적 전개가 뭔지 아시죠? 경주가 잘 풀린 거예요. 야, 그런데 얘가 지금 2연속 입상을 하는 두번 모두 전개가 잘 풀렸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4경주는 그 틈을 노리고 들어갈 아나짜리, 쌍승식, 복승식까지 노릴 아나짜리가 또한 마리가 딱 숨어 있습니다. 그 마필에 4번마 무림황후도 당연히 마번에 들어가지만 4번이 부러졌을 때 나오는 중배당, 고배당까지 꼭 챙겨갈 수 있는 삼복 삼쌍 배당까지 챙겨갈 수 있는 자 4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예측권 20장 한번 시원하게 때려가지고 상한가 한번 가야죠. 제주 4경주에서 오늘 또 상한가 한번 모실 테니까 제주 4경주 인기 대가리 팔리는 4번마 무림황후
현장에서 인기 1위로 팔리든 말든 조철이 노리는 달러 박스와 함께 여러분들 함께 상한가 한번 가시자고요. 제주 사경주 메인 승부였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제주 6경주입니다. 제주만 3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80점까지고요. 자, 이번 경주도 아까 4경주와 비스꾸리한 그런 경주죠. 어떻게 보면 4경주보다 더 혼전입니다. 어떤 놈이 대가리 팔릴지 모르죠. 어떤 놈이 대가리 팔릴지 몰라요. 자, 그런데 자, 요번 경주 조철이 원하는 등짝이 딱 보강이 됐고, 그다음에 게이트 번호가 마음에 딱 드는 번호가 들어갔습니다. 자, 훈련도 상태 짱이다. 뭐이 원투쓰리 삼박자가 싹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제주 육경주는요 이거저거 생각할 거 없습니다. 조철이 공부 다 해놨으니까 뭐한배 타고 먹으면 같이 먹고 죽으면 같이 죽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제주 육경주 배당판에 빨갱이가 어떤 놈이 뚫리든지 그건 신경 쓰지 말자. 조철이 보내가지고 대길이 되는 거는 예외입니다. 제가 마범 보낸 후에, 제가 음성 예상한 후에 배당이 투두두둑 떨어져갖고 대길이 되는 이런 경우는 논외입니다. 이런 경우는 논외고, 일 없이 빵꾸 나는 대길이들 별로 그렇게 신경 쓸 일이 없다. 혼전 경주가 많다. 제주 경마 전반적으로 뒤에 메인 승부 두개다 접은 게다 그런 식의 경주로 펼쳐지는 것 같으니까 현장에서 너무 대끼리 마번에 연연하지 마셔라.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 과천 경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부탁 말씀 드리는 거요. SMS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하루 전에 입금해 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뭐 이틀 전이면 더 좋고요. 오늘 요 방송 끝나면 오늘 금요 경마도 조철이가 또 시원시원하게 몇개잘 때려냈잖아요. 조철이 믿고 함께 하실 분들은 조금 이른 시간 일찍 입금해 주시고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넘버원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과천 첫 번째 승부처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네, 국산 육군 1400 결정 A형 완전 똥말들 편성입니다. 이 똥말들 편성에서 뭐예요? 앞에 가는 놈이 장땡이, 앞에 가는 놈이.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 변마 편성에는 앞방 뜨는 놈이 왔단데, 바로 6번마 파이널 축제라는 마필이 여기서는 엔간하면 선행추라이 갈수 있는 마필이고, 하만식 기수, 뭐 선행마필을 선행마필답게 타주는 기수죠. 뭐 어떤 기수들처럼 선행만대 잡고 늘어진다든지, 추임만대 갖다 때리고 나간다든지, 이런 기승 스타일 보이는 애들은 양아치 스타일이죠, 양아치 스타일. 하만식 기수가 기승을 한 6번마 파이널 축제. 일단 제가 볼때 독땡입니다. 뭐 가서 끝걸음이 쓰든 안 쓰든 일단 독땡이에요. 경주거리 1400. 직전 경주에 아쉽게 3착이었죠. 직전 경주에 3착이었는데, 상대도 약하고, 힘도 차고 있고, 기복마필들의 편성이기 때문에, 자, 6번마 파이널 축제. 자, 요 놈을 인정을 합니다. 요 놈을 인정을 하고, A급 승부. 자, 10장만 갖다 찍어 먹기가 들어가는데요. 자, 6번 파이널 축제를 놓고, 인기마 어쩌면 대끼리까지 팔릴 걸로 예측이 되는데, 대끼리 팔리는 놈도 별로 그렇게 생각이 없다. 또 다른 아나짜리 하나를
찍어 먹기 째리고 있는 경주가 바로 삼경주입니다. 6번마 파이널 축제는 대가리고 찍어 먹기 한방. 뭐큰 배당은 아니에요. 큰 배당은 아닌데 그래도 대끼리 배당은 아닐 것 같다.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우리 뭐 돈질하기 좋아하시는 우리 회원님들,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 아주 딱 걸린 그런 스타일, 그런 유형의 경주기 때문에 재미가 있을 거예요, 삼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4경주, 7경주, 9경주인데요. 먼저 오늘 첫 번째 메인 4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300, 별정 A형, 암말 경주예요. 역시나 이것도 똥말들 편성입니다. 암말들 중에서도 또 상똥말들이에요. 육군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아주 부진마필들의 어떻게 모아놔도 이렇게 모아놨습니까? 뭐 이런 경기도 재미있죠. 이렇게 똥말들끼리 모아놓은 것도 1, 2차 찾아내는 것도 재미죠. 자, 이 3번만 메디슨 마운틴 대가리가 팔리고 있습니다. 깝깝스럽죠. 오전 빵빵입니다. 오전, 물론 뭐 다른 마필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오전 빵빵빵. 3착도 없어요. 직전 경주에 한번 4착 올라온 게 다입니다. 직전 경주에. 야, 얘가 대가리 팔려요. 그렇다고 뭐 초반이 그렇게 빠른 놈도 아니고, 초반에 뒤로 밀려버리면 얘또 답이 없는 인기 1위가 될 확률이 많다. 자, 4경주. 아무리 변마 경주라도 노리는 놈이 있으면 승부로 조져야죠. 승부로 조져야죠. 자, 3번마 메디슨 마운틴은 뒤로 돌려놓고, 자, 우리가 노리는 달라박스 한 마리가 요놈이 요 위에다가 제가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써놨죠. 아팠던 다리가 좋아지면서 조교를 빵빵하게 놔줬다. 지금까지는 다리가 좀 좋지를 않아가지고 조교신 모습이 그렇게 세게 돌리질 않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부터 조교 강도를 대폭 올리고 뭐 맛만 먹으면 선행도 갈수 있는 마필이지만 굳이 선행을 안 가고 꼭 잡고 탈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이 요번 경주 딱 숨어 있기 때문에 뭐 인기 1위로 3번 메디슨 마운틴 이런 마필들이 팔려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경주는 달러박스로 한번 예측권 20장 사다를 한번 낼 수가 있겠다. 4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아팠던 다리가 좋아진 한놈 힌트 다 드렸습니다. 훈련이 빵빵하게 세진 놈 문짝도 잘 받았고 그다음에 요즘 기수가 좀 상승세를 보이는 그런 기수예요. 그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자 나머지는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장안가로 한번 시원하게 한번 달리겠습니다. 4경주였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메인 승부는 7경주입니다. 요번 것도 혼전이에요. 오늘 제가 아까 모두 발언에 말씀을 드렸죠. 오늘 대끼리 배당 같은 거 별로 신경 쓰지 마셔라. 금요경마도 마찬가지였죠. 금요경마도. 대끼리 몇개 들어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두 개? 두세 개. 그죠? 거의 다 뭐, 고배당 막 999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중배당으로 터진 경주가 많았죠. 그런 날이 원래 제일 어려운 거예요. 아예 터지려면 고배당으로 가면 구멍이라도 좀 이렇게 갖고 가서 맞히는 분들이 계시지만은 뭐, 세 방, 네 방으로 가갖고 고배당만 쫓아가면은 맞춰먹기가 힘들잖아요. 오늘이 그런 날이었고, 내일도 역시 그럴 확률이 많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과천 7경주입니다. 벤츠한테 때리는 경주인데, 능력이 요번 경주는 똥말들 경주가 아니고요. 진짜 능력이 어떤 그, 백지장 차이다. 능력이 백지장 차이다. 한 다섯 마리가 강하게 팔릴 텐데요. 김용근이의 3번마 네블케이
안토니오로 올라간 6번마 자이언트인디. 자, 김동수 기수가 직전에 입상에 성공을 했던 9번마 감곡 선샤인. 그다음에 10번마 옥천 최강 역시도 최근 착승권 3착 3착 언저리에 보이면서 2역 기수로 또딱 바꿔놨고요. 나올 때마다 복병마저 12번마 고저스 서브. 기승기수가 좀 마음에 안 들지만 마필의 능력은 된다. 송재철 기수가 기승을 한 12번마 고저스 서브. 자, 요 정도 마필들인데, 자, 이미 오늘 부산 그몇 경주였나요? 7경주였나요? 조철이 어제 그랬죠. 자, 이렇게 팔리는 게 땡큐다. 왜? 조철이 눈깔은 벌써 대가리가 있기 때문에, 쌍복식 대가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팔리든지 혼전으로 팔릴수록 더 좋다. 그래서 자, 이번 7경주는 오늘 깔끔하게 들어가는 두 번째 메인 승부, 두 번째 메인. 자, 20장 한번 시원하게 벤츠 한대 때리러 들어갑니다. 요거 큰 배당은 아니지만은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도 한 15배에서 20배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15배, 20배가 조철 배당이죠. 조철 배당.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5배에서 20배 사이 배당이 형성이 되는 그런 경주와 마번을 저는 승부처로 즐겨 때린다.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 범주 안에 아마 들어갈 겁니다. 자, 조철의 두 번째 메인, 7경주. 자, 달러 박스 놓고 마번 깔끔하게 정리할 테니까. 7경주 현장 예상 꼭 들어오셔가지고 한구라 하는 거 여러분들 한배 타고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자고요. 자, 7경주였고요. 자, 다음 네 번째 세 번째 메인. 오늘 479 중간에 세 개인데 그세 번째 메인 승부 9경주입니다. 9경주. 요번 경주도 혼전입니다. 요번 경주도 혼전. 아주 박터지는 혼전인데요. 오늘, 이런 날, 깠다감은, 이런 날 깠다감은 무리하게 되면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요번 구경주도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뭐가 징그럽게 팔리죠. 뭐, 7번 베스트 천상이라는 마필이 대가리급으로 팔리는데, 요거 우리 오영렬 기자가 추천했던 것 같은데요. 그죠? 오영렬 기자가 추천했던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베스트 천상. 자, 그런데 저는 구경주를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물론, 배당이 좋기 때문에 7번마 베스트 천상을 놓고 얘를 놓고 찍어 먹기로 들어가도 하등 하자가 없는 그런 배당판이기 때문에 승부가 되는데, 자, 저는 이 7번마 베스트 천상까지도 한번 이겨보겠다. 달려드는 한 놈이 있기 때문에 그놈을 대가리로 가야죠. 어차피 달러박스 대가리를 노리는데 인기 1위 놓고 갈 이유가 없죠. 다 불안해 보이는데. 요번 경주는요, 선행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12마리 출주 중에 적어도 한 7, 8마리는 선행마들의 접전인데, 자, 요런 경주는 뭐예요? 선행경 가는 말들 앞에서 뭐 지네들끼리 박터지게 싸우든 말든 딱 중간쯤에서 앞에 가는 기수들 엉덩이 보고 가다가, 엉덩이 보고 가다가, 어느 타임에서 내가 추입을 한번 시도할 건가, 요 타임만 잘 가르면 돼요. 잘 해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최근, 상당히 상승세에 있었던 기수기 때문에, 거기다가 선추입 전개가 용이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마가 벅적벅적대는 요번, 과천 구경주, 과천 구경주. 이세 번째 메인, 요 경주는 무조건
한구라 잡을 자신 있다. 자, 예측권 20장. 구경주. 멋지게 한방 때리고, 돌아올 테니까. 자, 구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승부처까지 왔네요. 과천 10경주.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역시나 요번 경주도 달라박스 경주인데요. 2등급 2000m 별정비형 레이팅 80점까지. 자, 요번 10경주는 제가 공개 승부라 그랬죠. 그래도 조철의 징검다리 예상을 참고해 주시러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가끔 달러박스도 가끔은 공개를 해드려야 또 재미가 있죠. 여러분들도 보는 맛이 있고. 제가 항상 대가리를 놓고 찍어 먹기 들어가는 거는 항상 여러분들께 인기 1위가 됐건 2위가 됐건 3위가 됐건 말씀을 드립니다. 놓고 찍어 먹기 들어간다고. 하지만 노리는 아나짜리가 있을 때는 제가 달러박스로 좀 안주머니에다 좀 꼽을 치고. 저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애들도 아직 어린데. 많이 봐주십시오. 농담이고. 제가 그 승부처는 안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바람이 너무 많이 불죠. 그죠? 환장하겠어요, 진짜.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라. 매출이 많은, 그 회원들이 많은 그 예상가들은요, 그 사람이 한번 부르고 그 사람이 한번 예상 마번을 보내면 배당판이 그렇게 출렁거리게 되어 있어요. 특히나 조철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예상가들 중에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이 문자 탑이죠. 음성 매출은 예전에 음성 매출도 탑이었는데, 나이 먹어서 그런지, 음성 매출은 좀 떨어지더라고. 마벌은 물론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막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막 파워풀하게 했겠죠. 근데 못하겠더라고, 이제. 너무 시끄럽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자 회원님들이 더 많아졌어요. 근데 가끔 가다 우리 문자 회원님들한테도, 뭐 이런 레이스 포인트에 들어오면, 아, 그래도 내가 뭐 하나 찝어갈 거 있구나. 이런 방송을 할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는 다 마번을 100% 공개를 다 하고 있죠. 대신 요 징검다리 예상 방송, 실전 배팅 방송은 그거하고는 좀 다르니까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자, 마지막 10경주는요, 51조 최용건이네. 요거 뭐딱 걸렸죠. 안쪽에 1번 블루키튼, 2번 노던타임. 뭐요 정도죠. 앞에 가려고 꼬부작대는 애들이. 1번, 2번. 나머지 뭐 이렇게 발 빠른 마필들이 별로 없어요. 뭐 3번 조은이가 조금 앞전에 붙고. 자, 이 10번마 장산 미사일은 이 앞에 가는 얘네들 다 보내놓고 외곽에서 슬금슬금 외곽 2번매, 3번매 불고 압박하면서 2000m 경주 거리이기 때문에 서둘러 필요도 없고요. 아마 건너편 직선주로 해서 잡아챌 수도 있습니다. 건너편 주로에서 직선주로 해서 잡아채든지 아니면 막 3코나 4코나 이 코나 돌때 무리하지 말고 딱 직선 들어와서 추입으로 승부를 봐도 되는 그런 마필입니다. 직전에 아쉬운 4착이었는데 상태가 지금 상당히 좋게 올라와 있고 10번마 장산 미사일을 노리면서 오늘 마지막 승부처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번마 장산 미사일 공개 승부처 달러박스 대가리로 말씀을 드리면서 자 3월 25일 토요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 모두 마치고요. 내일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과천 3, 4, 7, 9, 10 제주 2, 4, 6 그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이 4경주, 7경주, 9경주, 제주는 4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을 드리면서 자, 내일 토요경마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